자, 이번에는 바로 DJI 미니 2입니다. 지금 매빅 3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매빅 3는 근데 가격이 초보자는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라. 나 지금 맥북도 샀는데 요것도 약간 M1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온 지한 1년 됐어요. 1년 되고, 원래 미니3가, 이것도 나온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미니3가 지금쯤 나올 예정이, 뭐, 루머가 슬슬 돌고 있는데, 다, 지금 뭐, 디자인은 뭐, 매빅3에 더 전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아직 이번 연도에는 나올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샀어요. 매빅3는 아마 내년 또 이제, 뭐, M2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뭐 메이커가 다르긴 하지만은 뭐 DJI하고 애플하고 둘이 약간 트렌드가 좀 비슷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약간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얀색에다가 또 자기네 뭐 보면은 어디더라? 여기 뭐 애플만 거의 지원한다.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박스 스타일하고 그냥 전반의 스타일 보면은 뒤로 들어온 게 애플이라고 할수 있는 DJI인데. 지금 DJI가 일단 여기 지금 드론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산 이유는 어차피 드론은 기능이 진짜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뭐 늘어나 좋아지면은 뭐 비행 시간 그리고 카메라도 좋아진다. 뭐 어차피 조종이나 이런 거는 다 사람 손으로 하고 아니면 같은 이제 호버링 같은 거는 다 소프트웨어로 하기 때문에 미니3가 더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막 좋아질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드론 자격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딱 250g에 딱 맞춰서 출시를 딱 했네요. 그래서 249라 드론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은 합법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뭐 밤에 날리면 안 된다거나 주위에 이제 시내 이제 아파트 건물 근처에 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사항들을 숙지한 후에 꼭 비행을 하셔야 되고 저는 아직 숙지를 다 100%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언박싱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짠. 아, 또 금색 칼을 한번 써볼까요? 금색. 디제이 미니 SE가 있는데, 아, SE는 그 4K가 안 돼가지고 그냥 미니가 더 좋은 거, 미니 2가 나은 거 같아서 그냥 미니 2로 일단 했습니다. 뭐 이렇게 열리는 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지금 제가 원래 카레이싱 선수 돈만 내면 가능한 거긴 하지만은 선수를 했었는데 지금 그 랩타임 측정 랩타임하고 그 자동차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합쳐서 입혀주는 그 장비를 팔아가지고 그 여유 돈으로 지금 샀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지금 바꿨는데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차는 괜히 서킷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거기에다가 대비용 하면은 타이어 값에 그돈 그걸 엄청 쓰느니 지금 그게 재작년이었어요. 작년에 한번 나갔으니까 작년에 근데 두번 나오는 거는 이제 한 18년, 19년 또 때라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전자기기에 이제 조금 더 타이어 값하고 쓸데없는 이제 차 정비 값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고 이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최신 그 테크 트렌드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훨씬 더제 만족감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 돈질하는 거 보면은 아우 진짜 속만 쓰이네요 지금. 가끔 밸런스 트레인 이런 거 보면 타고 싶긴 한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게 써, 이런 거에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정말 돈은 아예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새로운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지출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유분 여유분 프로필러 USB-C 잭 그리고 뭐지? 변환기구나. 뭐 아무튼 그리고 야기자기한 게 있네. 이거 드론 그 저기 조종기. 옛날에 IC라 불렀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전부 다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사도 드라이버도 있고. 드론은 이렇게 쿼드콥터 자체가 를 드론이라 하지만은 예전에는 IC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다. 뭐 지금 비행기 날리는 거는 비슷하. 비행기나 뭐 얘도 비행기라고 치죠. 그 대신 호버링이 안 되긴 하지만 옛날 IC 비행기는. 그래서 조종기. DJI 미니 1은 조종기가 이거 아니었는데 2 되면서 이제 에어인가? 에어하고 그 조종기가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에어 이거 미니 2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극찬을 진짜 지금 에너 저기 맥북하고 이거하고 진짜 산 이유가 전부 다 극찬을 해요. 나온 지 1년 출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형들이 나왔으면 신형 샀겠지만은 정말 좋다고 극찬을 하기 때문에 지름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비행은 안 하고 그냥 구성만 살짝 보고 여기다가 그 70만원짜리 그거 구성 그게 있었는데 그 다른 것까지 더 여유 배터리까지 있는 거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한꺼번에 크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양심적으로 좀 덜 가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이런 소비 패턴을 선호하고요. 저거 스티커 맞네요. 이게 뭐지? Please remove 짐벌 프로텍터. 아 짐벌. 아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 가격에 4K 그리고 또 짐벌이 되는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짐벌 커버까지. 오 이 DJI 그거 완전 포켓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완전 그게 들어간 것 같네요. 이렇게 커버까지 있고. 아 그리고 이건 뭐야 차지. 배터리. 배터리가 한 번에 한 30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유 배터리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냥 나중에. 그냥 저는 이걸로 해보고 싶은 게 제일 아이오닉 타고. 아 지금 가을에 원래 촬영해서 가을 풍경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메모리 안 샀네. SD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제일 부러운 게 이제 그 풍경 이제 높이 쫙 올라가가지고 찍는 거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르게 됐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타면서 이제 드리프트 이런 것도 해보고 드리프트 하는데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 대신 이제 얘가 물체 그 트래킹은 가능해서 위에 띄워놓고 그 대신 이제 주위에 나무가 없어야 되고 허 벌판인데 가서 하면은 아주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가지고 바람에 좀 약하다 해요.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바람에 비해 안전한데 뭐 배하고 똑같이 하는데 아무튼 이 가격에 이 정도 4K가 된다 하면은 괜찮은 가성비 같네요. 옛날에 그 저 아는 형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되게 싫어했는데 이게 취미로 하다 보니 업으로 무조건 성능 좋은 것만 살 수 없는 거고 이제 취미로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적정선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가성비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고, 일단 드론 진짜 취미 이제 입문자 맛보는 거기 때문에 입문자 정도면은 DJI의 그 미니 2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게 여유품이었구나. 여기 두 개 더 있네 밑에. 어허. 이래서 이렇게 해서 빼딱했다 보관한 거구나. 와, 이건 몰랐네요. 그냥 나중에 넣어놔야겠네. 에이, 괜히 깠네. 일단 요거 두 개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단 켜, 일단은, 뭐 키면 안 켜지겠지. 뭐 이거, 여러 가지 기능은 한번 보는 거라고, 배터리가 주는 개하고 두 개, 향이 두 개 들어가는, 두 개 들어가게 되지. 뭐 이것저것. 보니까 여기 위에다 핸드폰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고정 어떻게 하지? 오, 저는 이제 옛날 RC 자동차를 많이 했는데 비행기는 안 해봐가지고 대신 이제 GTA나 이제 배틀필드 같은 데서 헬기 조정을 잘합니다. 아 이렇게 딱 오 이렇게 올려서 오 이렇게 딱 끼는 거구나. 핸드폰을 딱 끼고 이렇게 보면서 오 아주 재밌는 장난감이네. 이거 어떻게 닿냐? 완전 DJI 컨트롤러, 그리고 드론 본체, 잡다한 여유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JI 미니가 되겠습니다. 후, 저 레인지 장비 하나 파니까 이런 행복이 덩달아 같이 오네요. 물론 처음 같이 이제 적응을 해본 좋았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전자기기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DJI 미니2 였습니다.